그리고 세 번째는 간혹 가다가 어필이 과한 분들이 계세요. 직장 생활은 같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좀 모난 사람이 아닌가, 이 사람이 혼자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닌가, 이 사람이 혼자서 과실을 다 따먹을 사람은 아닌가에 사회성이 좀 약간 부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보일 수 있거든요. 아니면 아, 이 지원자는 우리가 뽑아도 금방 다른 곳으로 가겠구나라고 또 느껴지는 지원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런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쉽게 얘기해서 잘난 분들이에요. 스펙도 좋고 한 번도 실패도 안 해봤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하고 자신만만한 분들이죠. 이런 분들도 취업 준비하실 때 혹시 내가 어필하는 부분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부담스럽게 다가갈 수 있지는 않을까, 이 부분을 꼭 저는 한번 생각해보라고 합니다. 필요할 것이 없는 경우랑 어필을 못하는 경우에 보통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에서 많이 떨어지십니다. 왜요? 자기소개서는 여러분들이 보고 뽑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관심도 없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어필해줘야 되냐? 내가 실제 이거에 연관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고 난 어떠한 성과물이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정량적으로 제시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여러분들이 보지 않기 때문이죠. 자기소개서를 잘 쓰시려고 한다면요, 글을 기술적으로 멋들어지게 감동적으로 쓴다라기보다는 나는 이거에 관심이 있었고 이런 일들을 했고 구체적으로 이런 성과가 있었다 라고 제시해 주시는 게 자기소개서를 잘 쓰는 길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면접은 살짝 달라요. 면접은 이 두 가지입니다. 면접은 여러분들이 어필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랑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필이 과한 친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면접은 여러분들을 보고 뽑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평가자는 여러분들을 파악을 해놨을 거예요. 우리가 취업을 준비할 때는 자기소개서와 면접이라고 하는 단계가 같지만 상이한 부분도 있으니까 그 점을 좀 고려하자. 약간 연결되는 거 아닐까요? 네. 이 자기소개서를 딱 보고 뽑았어. 일단 1차 합격했어. 네. 자기소개서에 있는 내용을 한번 확인하는 과정이 면접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면접에서는 사실 경험을 물어볼 때 전 두 가지 과정을 거친다고 봐요. 네. 첫 번째는 우리가 자기소개서를 보면 다 잘해놨다고 써요. 다 자기가 해놨다고 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검증하는 하나의 과정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다 본인이 리더다 뭐다라고 하는데 진짜 리더인지 진짜 책임감을 갖고 행하는 사람인지 그런 것들을 검증하는 차원이, 두 번째 인성을 검증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당히 주관적인 걸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맞습니다. 면접이네요. 그래서 면접관은요, 면접관은 두 사람 이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의 의견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 두 가지 의견을 합체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저는 궁금한 게요. 네. 이 소개서를 엄청 잘 쓰고요. 네. 엄청 면접을 잘 본. 네. 그저 그런 대학을 나온다. 네. 그러니까 좋은 대학을 나오면 네. 자기 소개서에 뭘 써? 그만 안 나왔어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다라고 저는 여지껏 많이 이렇게 접해 왔었는데. 여주시 다. 아니 근데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왜 소위 말하는 그 초인류 우리나라의 네. 인류 대학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네. 뽑아놓고 나면 네. 의외로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사실 서울대보다 더 잘 뽑히는 대학은 따로 있었다고들 말씀하시거든요. 저는 이걸 어떤 대학으로 일반화시키기에는 네. 조금 다를 것 같고요. 개개인이 서울대를 나와서 자기소개서도 잘 쓰고 면접도 잘 본 사람이 사회성도 좋을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을 뽑히겠죠. 그러니까 그건 개개인의 어떤 역량인 차원인 거지 꼭 좋은 대학, 안 좋은 대학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지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블라인드 채용을 가장 많이 하는 이유가 그런 거 보지 말라는 네, 거잖아요. 그 허준 씨를 캐스팅할 때 그런 거 하나도 안 봤다던데. 네? 아, 그렇게 연결이 네. 되나? 반대요? 수업은 물어보도록. 근데 그 자기소개서를 쓰는 그 요령 중에 나 자신을 조금 돋보일 수 있고 남들과는 차별화시킬 수 있는 포인트를 찾는다면 화제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예를 든다면 저는 방송 일을 하고 싶어서 학교에서 방송국에서 일했던 친구가 있을 거고요. 직접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서 했던 친구 있을 거고요. C라는 친구는 직접 KBS라든지 MBC라든지 아니면 뭐 종편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나오는 그런 프로덕션 있지 않습니까? 그걸 네. 직접 본인 리포터로 해본 겁니다. A와 B와 C의 경험을 자기소개로 썼을 때 평가자가 어느 친구를 가장 경쟁력 있게 보겠냐는 거죠. 아마 C가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친구들과 똑같은 과를 나왔고 똑같은 지식을 갖고 있다? 어떻게 차별화시키지? 그러려면 다른 친구들이 하지 않는 소재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강조구나 강조 단어? 네. 그게 좀 밑줄 긋기나 아니면 대구구 이런 거 안 되나요? 예. 자수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건가요? 예. 그런 건 지향이 돼 있어요. 칼라 프린터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나를 알려야겠는데? 요즘에는 다 예, 그 인터넷으로 다 지원하기 때문에 네. 다 이렇게 스텝으로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공문서기 때문이죠. 내가 진짜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가 있으면 저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가라고 얘기합니다. 별도로?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면접관님한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라고 제시해 주시면 괜찮을 겁니다.